1000m 넘는 고봉들이 우룰한 강원도 정선. 동강이 몸을 뒤튼 구비마다 한 맺힌 노랫소리가 들려올 듯 하지만 무서워요. 긴장되고. 정선의 모습도 참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구절양장 고갯길을 넘어가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래 첫 동네. 그가면 마지막 집. 사막 같은 오지 마을에서 선인장처럼 강하게 살아남은 어머니들. 이걸 아주 힘든 거 가지고는 밥 해 먹고 죽도 먹고 그랬잖아. 정선 장에 나란히 앉은 두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동강이 한 번 굽이칠 때마다 가파른 산이 몸을 낮추고 비로소 농사를 허락한 땅 정선. 올해 나이 80 넘은 전정욱 씨는 지금도 농사 일을 다니십니다. 그것도 집 앞 텃밭이 아니라 산밭을 말이죠. 어디 가고 있어요? 나무 뜯으러 가고 있어요. 네? 네, 나무 뜯으러. 뜯어 볼까? 이게 맛이 괜찮은가 좀 봐야지. 감자밭에 노란 살구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제 풀에 떨어진 걸 보면 있긴 익었겠죠. 그래서 새지 않다야. 이렇게 잘 익은 살구가 왜 주인을 못 찾고 버려졌을까요? 애들도 없고 그전처럼 안 먹잖아. 뭐든 배가 부르면 그랬잖아. 뭘 좀 쓰니 한국에서 먹는 기라면 다 좀 먹었거든. 한 집인데 그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도 그냥 돌아섭니다. 한 생에 사는 동안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산밭은 도랑 너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라 나서 보니 호락호락한 도랑이 아닙니다. 어머니 밭에 오시기가 길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못 땡기게 하잖아. 아들. 이걸 내버리라잖아. 내버리면 아무 조가도 조가는데 그까지는 말라 하느냐고. 젊어서 어렵게 얻은 밭입니다. 지금도 멀쩡히 나물 내는 밭을 어머니는 쉬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잖아. 아직 뜯어가지고 놔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다간 조금 넣고는 이걸 아주 잔뜩 넣어가지고는 밥해 먹고 죽도 먹고 그랬잖아. 지금은 그거를 그래 놓으면 아들이 계속 뜯어가. 옛날엔 그것도 없어 못 먹었잖아. 요즘은 곤드레 밥도 별미라고 돈 주고 사 먹는다는데 가난을 업고 살던 시절에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세 번 뜯고 네 번 뜯기도 하고 그래. 이게 한 단계 네 번째. 그랬는데 올해 내가 뭐 이 발 앓고 뭐 이래고 그때 가물종하니까 이게 말로 붙었더라고. 그렇게 뭐 새 장마하니까 이렇게 걷잖아. 남죽이 아까워서 밭을 계속 붙이긴 하는데 왕래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인 없는 산을 헤매던 시절에 비하면 이 정도는 땅 짚고 헤엄치기랍니다. 장작 타는 냄새 피어오르니 고양이가 먼저 김치국을 마십니다. 고기가 먹을 때 그게 달라고 찌그러뜨려.
산에서 가져온 곤드레 나물은 그날로 삶아서 말립니다. 그래야 오래 보관하고 장에도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곤드레가 주 산물이 됐지만 예전에는 나물, 곡식, 약초, 돈 되는 건 뭐든 가져다 행상을 했습니다. 고안이라고 그 단광지대잖아, 거가. 그 단광지대를 가져가면 이제 그전에는 지금은 지회에 빨래를 하지만 그전에는 왜 물에, 운물에 빨래를 하잖아. 가면 그 운물에 가면 아주 아주 몸들이 많아. 그러면 거기서 한 달씩 다 팔고 오고. 그래서 참 글로 댕겼지. 단광지대로. 석탄 산업이 아무리 활황이어도 나물 행상으로는 큰 돈을 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지나고 어머니의 젊음도 과거 속에 묻혔습니다. 정선에는 지금도 5일장이 섭니다.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이죠. 어머니는 올해 마지막으로 뜯은 곤드레 나무를 싣고 정선읍으로 향합니다. 아, 바빠 죽겠네. 아주 먹어야지. 자식들은 어머니가 장에 나가는 것도 질색하고 말리지만 산간 벽지에 사는 어머니에게는 이 또한 낙이고 유일한 나들입니다.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역시 해발 400m 동강의 또 다른 구비에 들어앉은 정선시장. 평소에는 상설시장으로 열다가 2일, 7일에는 어머니들이 노점을 여는 재래시장으로 변신합니다. 산에 가니까 많아. 이거는 시와 아니에요? 삽초. 삽초가 이렇구나? 그래. 이야, 세상에 삽초 이렇게 게 어디 있어? 삽초. 어머니, 이거는 참 좋다. 이건 아주 오래 묵은 거니까. 이거는 진짜 잘 맞으면, 임자 맞으면 엄청 비싼 거 같다. 만삼, 그럼 만삼이네. 어, 더덕도 있고, 자약도 있고. 이로 인해가 아주 산을 아주 완전히 아주 그냥 다 뭐야, 캐트. 이거는 뭐, 당연히? 아침나절이라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네요. 올해 햇것으로 말린 거 넣었어요? 이 햇것이잖아. 아, 햇것이요. 아, 우리는 나물밭이 있어. 그래도 마수거리는 했습니다. 젊은 때는 뭐 그래. 장상. 가만히 들고 계세요. 아, 할머니가 장사할게. 할머니 장사할게. 고향 맛이 납니다. 어, 아주 좋아요. 오일장은 대부분 터줏대감들이 자리를 채우기 마련인데 효소를 주 상품으로 하는 하영순 씨는 정선장 나온 지 몇 년 안 된 막내 장사꾼입니다. 민들레 효소, 자연산 민들 저기 솔잎, 개복숭아, 돌배, 자연산 쑥, 꽃차. 이제 한 3, 4시까지 돼요. 그리고 뭐든지 자연산이래요. 오늘 맛좀 해보자. 우리 식주가? 에? 식주? 어. 식주. 마수. 아유, 지금 마수해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아유, 참말로. 그래도 밥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춥거나 굳은 날만 아니면 장에서 시켜 먹는 점심도 별미죠. 오늘은 정선의 명물 콧등치기 국수. 너무 맛있죠?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언니 맛있지? 미밀면에 된장 풀어 끓인 일종의 칼국수인데요. 재료도 남다르지만 이름이 참 특이하죠. 콧등치기라는 거예요. 콧등치기. 왜 콧등치기예요? 왜냐면 이게 버들버들하고. 뻣뻣하잖아요. 골 탁 킨데요. 뻣뻣하니까
이거 고통 탁 주잖아. 근데 솔직히 고통 안 줘. 모처럼 사람 구경도 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밥 먹는 식구가 있어서 좋은 정선장. 오후 6시가 되니 다들 짐을 쌉니다. 오늘은 너무한데 온 장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왔는데 안 돼서 어떡해요? 그래도 일당 벌었어요. 장사꾼이 뭐 안 남다는 게 안 남다는 것도 다 남잖아. 맨 그릇이 안 된다 해도 좀 많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돼서 그래.